이전 에피소드에서 시슬은 팝과 비슷하고 숯불도 팝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숯불과 시슬 자체가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둘다 팝과 비슷하다고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니까 숯불은 팝에 오픈앤시 기능이 추가된 것이고 시슬은 팝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어의 개념이 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SB의 피어죠. SSB에서 팝과 피어의 역할 둘 다를 합치는 것이 시슬이에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시슬이 할수 있는 게 뭔지 구분할까요? 시슬은 write라고 해야 되나요? write its own log of messages like a peer. 그죠? SSB의 peer처럼 시슬 역시도 자기 자신의 로그를 작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체인을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죠. 메시지 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것이 일단 peer와 유사한 점이고, 그리고 모든 대화는 크립토그래피 암호화되어서 진행하는 것도 이전에 어떤 peer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핸드세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 conversation between two GSL 그죠? is started by the handshake between them like 어떻게 되나요? peer and pop in SSB. SSB에서 peer와 pop 간의 핸드세이크 절차처럼 두 짓을 간에 대화하는 핸드세이크로서 진행이 되는 것도 역시 또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트랜잭션, all transaction입니다. transaction among 짓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라고 할까요? similar to those of blobs private blobs 그렇죠? 그러니까 지설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그래들은 SSB에서의 블랍 형식입니다. 메시지 형식이 아니라 그럴 땐 메시지 in SSB 그러니까 암호화되어서 외부로 퍼블리시 됩니다. 근데 외부로 누구에게 퍼블리시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죠.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짓슬들 간의 모든 그래들은 블랍입니다. 한마디로 SSB에서의 블랍입니다. 그리고 이 블랍은 네트워크의 불특정 장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저장됩니다. 블록스 in specific place in the network. SSB에서는 블랍이 네트워크의 불특정 장소에 토렌트 파일처럼 저장이 되는 데 반해서 우리 공간 웹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특정한 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설들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설이 팝과 피어의 성격을 몽땅 다 가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어이면서 또한 팝이라는 거죠. 그게 공간 웹의 지설이 되는 거죠. 팝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모든 팔로우 관계는 양방향 관계라는 거죠. 일방향이 아니라. 그죠? A가 B를 팔로우한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B도 A를 팔로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일방향 팔로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또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또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향 팔로잉과 양방향 팔로잉을 다 지원하지만은 디폴트가 양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피어의 특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스 코드를 봤을 때 그 코드를
바꿔 나갈 게 우리가 원하는 형식에 조금 더 맞게끔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을 할 때 왜 그렇게 수정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 이러한 지설들의 특징과 스폴들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굉장히 많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금융 인프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의료라든가 기타 등등 있죠. 기타 등등의 인프라, 재반 인프라죠. 사회나 국가를 구성하는 재반 인프라가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러한 구조, 이러한 구조로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13번 그래서 국세청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무인국세청이죠. 사람이 없는 무인국세청, 혹은 뭐 국세청 자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새로운 형태의 국세청 사이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국세청이나 특허청이나 뭐 경찰청이나 검찰청, 이런 정부기관들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독립적인 에피소드로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스플 아키텍처가 우리가 자동화하려고 하는 국가 기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SSB에서 봤던 그 내용들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우리의 요구와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